먼저 시간에는 선불교에 대한 우리 수행의 기본 입장,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본 성품에 대한 본불에 대한 확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교재 19페이지를 이제 열어보도록 합시다. 19페이지를 열면은 원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원상. 지금 이 원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그 제목에 대해서 많은 스님네들이 그 금강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또 주석을 하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육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육조 스님이 어떤 분입니까? 조사선의 뿌리가 될수 있는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예. 육조 스님은 금강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금강반야 바라밀은 무상으로서 종을 삼고, 무주로서 체를 삼고, 그리고 묘하게 있는 것으로서 용을 삼는다. 이렇게 해서 이 금강경 전체에 대한 대의를 그렇게 몇자로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또 선사분들도 금강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양나라 무제 때, 부대사라는 분도 여기 금강경 오가에 한 주석을 다신 분이거든. 그분은, 양무제가 그 금강경에 대해서 한번 법문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부대사는 법상에 딱 올라가서 경상을 한번 이렇게 들었다가 나왔어요. 이것이 금강반야 바라밀이다. 그렇게 하고는 내려왔어요. 이게 이제 선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육조 스님은 항상 보시면은 선적이면서도 그저 아주 팽상스러운 용어로서, 팽심으로서 아주 자상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러면은 무상으로서 종을 삼는다 했을 때 없을 무자 모양 상자거든. 그럼 모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모양이 없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 우리의 본래 불성, 우리의 그 본성, 궁극적인 보고 듣고 지금 알고 헤아리고 생각하는 이 주체의 본질, 지금 이 현금 즉시 바로 지금 이 순간 알아채리는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보려고 한다고 해서 볼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보려고 해서 볼수 있으면 그건 현상이 있고 이름이 있을 것이고 모양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모양이 있으면 벌써 모양이 있고 보는 놈이 있고 이렇게 양변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본래 자연스럽고 본래 천진스럽고 본래 조작이 없는 본래 그러한 것이 아니고 위배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상이 없다, 모양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고, 우리의 지금 본성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바로 이 자리를 우리는 보려고 한다고 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보려고 하는 것이 나고 듣고 있는 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기 때문에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눈을 가졌지만은 눈이 본래 보는 그 눈에 본 동궁은 무엇입니까? 눈동자 아닙니까? 눈동자가 눈을 볼 수가 없고 눈이 눈동자를 볼 수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은 둘이 나누어 줄 수가 없고 그 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담선이라는 것이 선을 말로서 한다고 그랬을 때 선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 선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는 또 왜? 즉 하면은 그것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즉한다는 말은 그 속에 다 하나로서 융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양도 없고 본력에도 볼 수도 없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름도 없고 어떤 무엇이라도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없다 이런 거예요. 없는데 그럼 그것이 없는 것이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마음이 천지를 다 만들어내고 이 마음이 천지를 다 흔들고 이 마음이 천지를 다 쓸어안고 길러내고 다 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허공이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허공이라는 것은 보려고 해서 허공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허공은 빛의 굴질된 모습을 보는 것이지 허공 자체는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눈이 눈동자를 볼 수가 없듯이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모든 생명을 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길러내고 이 생명을 다 이렇게 아름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 이 마음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는 뭐라고 보려 해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상이라고 그런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법성계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법성 원룡 무이상이다. 우리가 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법성이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스스로 지금 자기 자선의 어떤 본성을 말할 때는 자성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 천삼란 만삼라 이 생명의 근원을 말할 때는 우리는 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법성이 말이지 원융해가지고 원융하다는 것은 그냥 그 하나 자체가 전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전체가 그냥 하나로 또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는 그 근본 고향자리가 우리 법성이거든. 그런데 그 법성이 원융해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눈과 눈동자 사이이기 때문에 무이상이다 이 말이야.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둘인 것 같으면 상이 있을 건데 모양이 있을 건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그리고 무주로서 체를 삼는다 했거든. 머뭄이 없음으로서 체를 삼는다 그랬거든. 이거 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요즘 명상을 한다, 입바사나를 한다 또는 말이지 가나선을 한다 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본래 우리 이 성불된 부처의 모습인 본불에 대한 이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무주에 대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무주라는 것은 머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머뭄이 없다는 이야기냐? 이 우리 지금 보고 듣고 지금 여러분이 날 쳐다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헤아리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 자체의 현실 이 사실이
조금 더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 머물지 않느냐? 이거는 모두가 연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불변하는 고정 불변의 한 개체가 영원히 그냥 그 자체로서 있는 하나의 고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교에는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끝까지 어떤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갖다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흐르는 물과 같다 이 말이야. 흐르는 물과 같아. 흐르는 물에다가 내가 손을 씻었을 때, 발을 담그었을 때 어떤 물이 나를 내 발을 씻었고 어떤 물이 내 손을 씻었다고 그 물을 붙들고 드러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드러내려고 하면 그 물은 이미 저 낙동강 하구로 벌써 가버렸고 낙동강 하구뿐 아니라 이미 동해 바다로 가버렸어요. 그만큼 마음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머물지를 않아요. 이것을 저는 비유를 할 때 뭐가 같으냐 하면은 여러분 이 호수 위에나 바다 위에 호롱박 아시죠? 호롱박 잘 모르시면 풍선이라 해도 좋아. 풍선을 이렇게 딱 띄워 놓으면은 그 풍선이 여러분이 볼 때 1분 1초도 그 풍선은 머무는 자리가 없어요.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은 물결이 오면 작은 물결을 타고 큰 물결이 오면 큰 물결을 타고 타는 그 자체에 그 사실은 고정된 물이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항상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계를 접하면서 항상 마음은 그 경계를 타고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이지 사회적으로 배운 사람들, 학식이 높은 사람들, 선비들 또는 말이지 아주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들, 상당히 똑똑하다고 지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아주 강해요. 그런 사람은 한 번 미운 사람을 딱 보면은 각 안에 들어갈 때까지 미워. 안 보려고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을 내 곁에서 멀리 내보내려고 그래. 왜 그러냐? 우리는 대화로서, 우리는 사랑으로서, 우리는 보현의 원력으로서 그걸 전부 다 설득시키고 감화시키고 이해시키고 깨닫게끔 할 수 있는 우리의 본 부처의 불성의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그걸 쓰지 않고서는 아주 하찮은 방법으로 그냥 안 보고 대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좋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법에 정 반대되는 사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이제 중도로서 이제 풀어드릴 겁니다. 전부 다 중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아주 사전적으로 중도 이야기를 듣고 많이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이 중도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포교전선이나 스님네들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야. 그 중도를 알아야 모두를 다 섭수할 수 있고 모두를 다 그대로 감화시킬 수가 있고 모두를 전부 다 그대로 나와 똑같은 서로의 상적 상입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작용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계를 미운 경계를 만났든 싫은 경계를 만든 감정이 생겼든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그 경계는 이미 물결을 타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순간은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여러분이 부부간에 마음을 상했다 싸웠다 그럴 때는 이미 그 순간은 지나가 버리고 없는데 그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 안 하는 그 자체가 자기는 생각할 때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그는 뭐냐? 그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지옥을 만들고 자기 지옥 틀 속에서 들어앉아가 있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렇지 않아? 이 근본이 뭐냐? 근본이 우리는 부처라는 거야. 여기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주라는 것은 어떤 순간을 딱 당했을 때도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가는 거예요.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그 논리적인 이야기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말했어요. 야, 부부지간에 싸우더라도 칼로 물베기다. 그러니까 저녁 해지기 전에 다 풀어라. 저녁 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얼마나 촌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그게 진리야. 바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무주락 할 때는 나는 이것을 달이 흐르는 여울물에 떨어졌다 이 말이야. 여울물은 계속 흐르고 있지요. 흐르고 있지만은 달은 그 흐르는 물을 탁 쓸어안고 탁 흐르는 물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흐르는 물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그 흐르는 물을 말이지 다 아름답게 같이 상응하면서 그 달은 여울물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모습을 잘 지키고 있어요. 여기 무주를 잘 나타낸 거야.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은 우리 지금 듣고 보고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지 무엇을 밖으로 자꾸 추구해가지고 경전에서 또는 말이지 응? 밖에서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뭐냐. 그런 추구심은 불법에는 없어요. 추구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말이 달리듯이 빠른 속도로 중생은 밖으로 자꾸 흐드기면서 구하러 다닌다고 해서 추구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는 불법에 없어요. 지금 이대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고 완전한 그 자기의 본 모습에 있어가지고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로서 체를 삼고 묘유로서 용을 삼는다 했거든. 그러면은 본래 이 무상이라든지 무주라든지 이러한 그 진리 당체 자리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걸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라든지 행위라든지 관계성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묘유가 되는 거예요. 묘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보현의 행운을 묘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현의 행운의 묘유를 그 보현 행운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근본 본 부처 불성 자리를 우리는 문수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앞으로는 이제 계속 이 강의에 나가면서 여기다가 결부시켜서 잘 내가 짜 나갈 거예요. 문수는 지혜다. 문수는 전혀 볼래야 볼 수도 없고 그릴래야 그릴 수도 없고 문수는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는 문수는 상이 없는 자리를 무상이다. 그래서 문수는 무상이야. 그 무상에서 무주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 무상은 무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주라는 것은 마음은 절대 머무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여러분은 금생에 상당히 역경계에 당하고
고통스러운 경계에 당하고 아픔에 일을 당했을 때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악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해치지를 않아요. 누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누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누가 여러분을 지옥을 만듭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알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은 불교에 대한 그 성불에 대한 성불관, 정말에서 그 불교의 그 가치관이랄까, 행복이랄까, 성불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대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것을 우리가 자각할 때 그건 성불이에요. 그런데 그 성불은 아침에 행복하고 저녁에 괴로워 지옥 가는 행복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영원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빌려왔고 남에게 얻어왔고 그렇게 만들어진 행복은 그건 조속지변으로 변해버려. 그러나 내 속에 본래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그대로 쓸 줄 알고 있는 그 자체를 내가 믿을 때는 그거는 영원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문수를 묘법이다. 묘법이다. 그럼 묘법은 뭐냐? 묘법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으로서 구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틀을 짜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천연스럽게 아주 순수하게 본래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 확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묘법은 실법이다. 절대 그 실법과 묘법은 어디서 구해와서 만들어가 하는 별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얻어가 왔다 하면 그건 별법이지. 그렇잖아요? 그건 별법이야. 그런데 그런 별법이 아니고 내 자체 그대로 원망구족대가 있다 이 말이야. 원망구족대가 있으니까 이거를 심심미묘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엄경 열애출연품에도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보니까 일체 생명이 모두 다 그대로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 덕상을 완벽하게 갖췄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이 교화 안 하고 열반에 바로 드시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지혜석천에서 하는 말이 부처님의 본 정법은 우리의 본 본성의 불성 자리는 그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 어리석은 중생들이 조작을 많이 부리고 별법을 자꾸 구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리 어리석어졌으니까 마치 물 속에 잠겨 있는 연꽃도 있고 물 수면에 걸쳐 있는 연꽃도 있고 부처님 생각과 같이 물 수면을 확 벗어난 연꽃도 있으니까 저 물에 잠겨 있고 저 어리석은 중생들을 연민히 여기시오.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방편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조스님은 건강받냐 바라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학적으로는 건강받냐 바라밀이라 할 때 그러면 건강은 뭐냐? 건강은 받냐에 대해서 비유로서 설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대들보가 있는데 저 대들보는 우리는 지금 칠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저 실상자리고 저거는 법신자리이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대들보를 올리기 위해서는 만지지 않아도 만지는 이상의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 기둥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기둥을 치면 대들보는 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둥을 쳐서 대들보를 울리는 하나의 비유법이다. 방편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러면 교학에서는 반야는 어떤 것이냐? 반야는 반야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그 반야의 속성이 뭐냐? 반야는 아까 제가 문수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반야의 속성이 뭐냐? 여러 천만 가지가 있겠지만도 거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은 반야는 첫째,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고 듣고 하는 우리의 불성 자리는 불변하는 자리야. 불변하면서 천만 가지의 인연에 전부 다 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성계에 뭐라 했습니까?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그랬잖아.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서도 모든 인연을 다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교학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변성과 그 불변성에서 이 반야가 아주 날카로운 예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예리성이 사물을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행하는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예리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야? 반야가 엽까지 잡까지 잎사귀 싹 정리해버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까지 자까지가 뭐예요? 번뇌 망상이고 고정관념이고 집착이고 자존심이고 나는 중생이다 하고 어리석게 고집부리는 거 하면 몇 년 전의 이야기도 지금도 떠올려가지고 안 볼락 하고 그거 전부 다 격까지 역까지 그건 외도들이다 이 말이요. 그거 가지고 그 반야의 그 날카로운 걸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정리해버리는다 이 말이야. 반야에는 그게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그 반야가 뭐냐. 지금 여러분 지금 듣는 지금 여러분의 자성 본 성품 지혜 자리가 그런 힘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은 완전한 부처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불법이 시작이 돼야 되지. 별법을 구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몇 생을 또 이제 돌아야 돼. 그러면서 항상 말이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짜면 짠 줄 알고, 매우면 매운 줄 알고. 이것이 대단한 거야. 지금 알고 있는 이게 엄청난 신통이야, 이게. 어떤 누가 매운 줄 알고 짠 줄 알고 더운 줄 알고 이 몸뚱이가 압니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아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 부족한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반야의 비유로서 금강 다이아몬드를 비유로 끌어들어온 거야. 그래서 바라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라밀이라는 것은 그대로 조금도 조잡이 없고 조금도 거짓이 없고 조금도 말이지 위작이 없고 조금도 만들지 아니하고 조금도 말이지 그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쌓아가지고 닦아가지고 되는 자리가 아닌 줄 확실히 아는 자리를 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밀은 그냥 본래 바라밀이야. 이거를 잘 알면은 이거를 무엇을 안다고 그러냐? 무생법인이라고 그래. 무생법인. 무생법이라면 하음에서는 말하면 이게 팔지보살이거든? 선에서는 그런 걸 용납을 안 해요. 바로 그냥 본래 무생인이지. 왜 무생이냐? 본래 있는 걸 가지고 저 먹고 쓰는데, 있는 걸 갖고 쓰는데, 어디서 만들어서 저 먹고 만든 게 있단 말이냐. 만든 게 없으니까 생한 것도 없고 생한 게 없기 때문에 본래 있는 것이고 그걸 만들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생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것은 본래 천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작이 아니고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멸이야. 그래서 반야신경에 불생불멸이라 이 말이야.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게 전부 다 설명 풀어 해놨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래 성불이 돼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달리 따로 별법으로서 구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금강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문수지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래 문수지혜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금강경 마지막에 말이지 여몽한포영이라고 나와.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모든 것은 허공의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고 모든 것은 그 무리에 뜬 거품과 같고 그리고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거.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대승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이라는 대자는 뭐냐? 대자는 진공을 말하는 거야. 즉 말해서 문수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은 뭐냐? 그 문수지혜의 그 상이 없는 무상의 배를 타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원력으로서 일체 중생을 갖다가 다 제도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탈승자야. 그런 그 대승의 정법의 배를 타고 간다 이 말이야. 본래 부처의 배를 타고 본래 부처의 간다. 금강경에 가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손자가 할머니 옷을 빌려 입고 할머니에게 절한다 했거든. 그 야보송에 그게 나와요. 이제 뒤에 가면은. 그게 뭐냐. 우리는 본래 부처라 이 말이야. 본래 부처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면은 우리가 그대로 할머니는 부처님이시잖아. 응? 손자도 부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에게 그냥 절을 하게 되는 것은 금강경의 이 모든 부처님의 진공에 대해서 그리고 공에 대한 사실을 생활 속에 증해낼 때 이거를 가지고 쭉 믿고 사실대로 나오니까 그것이 부처님의 옷을 빌려 입고 부처님에게 절했다 이 말입니다. 야보송은 이렇게 아주 개개또리로 어렵습니다. 이거 비유를 이렇게 이제 잘 들어야 이게 이해가 가는 거야. 선송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중도라고 그러거든. 그럼 여기서 중도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중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 중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너무 관념적이고 너무 개념적이고 손에 잡을 수도 없고 사전적으로 중도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간다 이 말이야. 그럼 중도가 뭐냐?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가족관계나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나 이 모든 것이 이 중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소리를 듣고 어떤 상처받는 소리를 듣고 뭘 괴로운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은 그냥 실체가 없는 자리라는 걸 문수지혜로서 딱 관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람하고 인연을 끊느냐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믿다고 생각 그림자를 집착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이미 문수지혜로서 없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거기에 다시 그 사람을 더욱더 연민히 여기고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내가 헌신하고 이게 멋이 있는 사랑이고 이게 멋이 있는 인간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욕심만 잔뜩 차가지고 그냥 성불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냥 성불 욕심만 들어붙어가지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알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보스님은 원상을 다 그렸다 이 말이야. 예? 이 원상의 출처라는 것은 어떻게 된 원상의 출처냐면은 본래 이 원상이라는 것은 그 육조 스님의 제자 가운데 아주 뛰어난 해충국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해충국사께서 이 원상을 처음에 법문을 한 거예요. 원상을 이렇게 딱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상은 모든 불법의
거는 자리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해충국사가 원상을 그렸다고 해서 원상만 그것이 불법의 근원을 말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선법문을 할 때 선사가 주장자를 딱 드는 것도 그것도 원상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 한 송이 딱 드는 것도 그것도 원상이에요. 그것도 주장자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모르고서는 그거는 천만 번을 듣고 천만 번을 가서 앉아 있어도 물론 그 경지를 소화시키고 그 경지를 실천하고 그 경지에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지혜는 사실은 자기 몫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이치까지 몰라가지고는 안 되잖아. 이치를 알면은 더욱더 분발하고 더욱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재스님 같은 분은 자기 스승 함객스님에게 그랬거든. 어떤 것이 불법의 가장 궁극적인 밝은 묘법입니까? 딱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을 연다고 그냥 함객스님이 스승이 그냥 방망이를 가지고 60방을 때린 거 아니에요. 세 번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삼도 발문에 삼도 피타라. 세 번 물어가지고 세 번 60방을 얻어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부처님의 연꽃 들은 소식이나 똑같아. 이런 거는 설파하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근원이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쉽게 말해서 야보스님은 해충국사의 원상을 빌려가지고 딱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그랬을 적에 그 원상을 딱 그렸을 적에 야보스님이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22페이지죠? 그 위에서 다섯 번째, 법은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법은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누가 이름을 붙였는가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금강경 13분 그 여법 수지분에 보면은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이 경을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해라. 부처님이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야보스님이 부처님이 그래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야보스님이 모르겠습니까? 누가 이게 이름을 붙였느냐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에는 야보스님의 아주 따끔한 한마디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누가 이 이름을 붙이느냐. 아, 부처님이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여법 수지분의 13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 그럼 그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야보스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니까 저는 뭐 저 중생이 말이지 또 금강반야 바라밀에 고집을 하고 금강반야 바라밀을 또 집착을 해가지고 금강반야 바라밀을 가지고 또 고정관념을 가지고 덤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상을 부사주기 위해서 누가 이따 이름을 붙이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선이에요. 선은 자꾸 그 본자리를 부숴나가는 거야. 실체 없는 자리를 바로바로 들어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까는 쌍차쌍조라 했지만 선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기대용이라고 그래. 대기라는 말은 문수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문수지혜에서 중도의 원력으로서 써나가는 것을 갖다가 대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에서는 용어가 독자적으로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경문, 경전 교리상하고 달라요. 그런데 뜻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같은 맥을 통하는 것인데 쓰는 문장과 문자가 다르다는 것 뿐이지. 그거 뭐 교회 쓰는 문자를 쓴다고 해서 그거는 강사고 선에서 쓰는 문자를 쓴다고 해서 선사고 그 껍데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기 대용 대용 대기라는 것은 문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문수 지혜에서 모든 수천만 가지의 인연 경계를 따른다 이 말이야. 따르지만은도 자기 고집성을 가지지 않냐고 자기 집착성을 가지지 않냐고 자기 어떤 고정관념에 묶여가지고 자성자박을 안 하는 그런 자유활달한 것이 그게 뭐냐 보현행운이야. 그 보현행운 바탕 속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관세음보살님의 큰 무연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생명은 서로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연민한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서로 사랑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게 미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거기에 출연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문수지의 그 보현의 대용과 그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 이 전부 다 하나잖아요. 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선에서는 이거를 대기 대용하면서 대용하면서 직절을 해버린다 이 말이야. 직절. 이 직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고정관념이나 어떤 자기 주장이나 또 어? 그 집착이나 애착이나 이것이 전혀 붙지 않게끔 바로 직절해버린다 이 말이야. 끊어버린다 이 말이야. 한번 쓰면 그냥 그대로 일회용으로 써버리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직절이라고 그래요. 이 선을 하려고 하면은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을 잘 관하려고 하면은 이 직절을 알아야 돼. 이 직절 모르는 거는 중도로 천년을 해도 그건 속인이야. 법은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누가 이름을 붙였나 말이야. 중생이 이름에 또 혹해가지고 또 중생이 이름에 집착해가지고 중생이 또 거기에 병들까 봐 야보스님이 한마디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여시아문으로부터 우리가 선적으로 또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